경찰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열, 참가자 대열 왼쪽에 한 차선 사전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신다면 당장 차선을 확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찰 여러분, 빨리 허가된 집회에 신고된 차선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1번 출구로 시민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분들은 빨리 행사 시작 전에 차선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확보해 주십시오. 우리 촛불 시민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정말 인내심 있게 참고 참아서 집회를 경찰이 방해하는 행위,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인내심 있게 참고 있는 겁니다. 빨리 열어주십시오. 네, 경찰이 지금 펜스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힘으로 허가된 차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은 저희 집회, 특히 촛불 시민들의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매번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야지만 차선을 확보해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확보를 해주셨어야죠. 네, 차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열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서 앉아주시고요. 비가 와서 자리가 젖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앉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앉아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앉기 불편하신 분들은 뒤쪽에 딜레이 화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뒤쪽에 서서 함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촛불대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왼쪽 편에 보시면요, 용산 소방서가 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뛰어다닌 우리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경찰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랍니다. 진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건 누구입니까? 왜 멀쩡하게 돌아가던 시스템이 무너졌습니까?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공정만 치장하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 이 전체 스피커 음량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소방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리통 하면 여러분 소리통 이렇게 외쳐주세요. 소리통! 소리통! 마이크를 더, 앰프를 더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소방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용산 소방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응원의 함성 질러주십시오. 함성 시작! 다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진짜 참사의 주범 윤석열을 처벌받을 수 있게, 윤석열을 처벌시킬 수 있게 저희 국민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 힘내십시오.